안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짠, 이게 뭘까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못 본 아주 재밌는 물건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맞네요. 자, 카메라예요. 카메라인데 스마트폰이 되는 카메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장난아니죠? 자, 이것은 파나소닉에서 나온 루믹스 CM1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폰인지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종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루믹스 CM1이라는 모델인데요.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는 못 샀던 아주 아주 추억의 제품이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카메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예전부터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한 100만원이 좀 넘었었는데 카메라인지 폰인지 아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너무 잘 나왔었습니다. 요즘 카메라 폰에 비해서는 뭐 사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딸리는데요. 그래도 카메라가 지원된다는 게 어딥니까? 보시면 RX100이라든가 LX10처럼 1인치 카메라 센서를 탑재했는데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고 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이야 4K가 많이 대중적이 됐지만 이때는 2000만 화소의 4K 동영상 촬영이 지원이 돼서 아주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이 지원하지만 4K 같은 경우는 15프레임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잘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사양 같은 경우를 보면요 스냅드래곤 801 2기가 램 4.7인치 디스플레이 FHD 해상도인데요. 요즘같이 4K 막 지원되고 하는 거에 비하면 한창 모자른 수준이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5.0이 탑재가 됐는데요. 뭐 그냥 그냥 그래도 전 좋아요. 이거의 후속작은 CM1이라고 해서 CM10이죠. CM10이 있는데 전화기 기능만 빠지고 완벽히 똑같은 제품이 또 나섰습니다. 그냥 좀 더 성능을 올려갖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후속작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카메라는 진짜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갑 중에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촬영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것들은 4K 15프레임을 지원하지만 평범하게 찍을 수 있는 거는 1080 30p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아웃포커싱을 이용해서 iOS 100에서 256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촬영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압도적으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디카를 갖고 있기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디카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스피커라든가 뭐 여러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요즘 나오는 폰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도 중고로 한 30만원에서 40만원대에 구할 수가 있는 폰이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효과의 사진들과 영상을 얻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돌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버튼, 셔터 버튼 누르게 되면 반셔터가 잡아지고 포커스 같은 경우도 화면을 터치해서 아웃포커싱이라든가 여러가지 영역들을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정말 좋아하는 폰인데요. 이거 진짜 나중에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라이카 스티커가 있으면 저기다가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왠지 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싶은데 라이카 스티커를 구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것을 산 이유는 나중에 제가 촬영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거를 내가 왜 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도 준비를 할 텐데요. 일단은 겉모습이나 외형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중고나라에서 파나소닉 CM1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촬영을 하면서 약간 발열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머니에서 바로 빼가지고 쓸 수 있는 전화기 겸 카메라, 이건 뭐 아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걸로 스마트폰 짐벌을 활용하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거 관심 가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한번 구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날 좋아라. 헤헤헤헤.
4차 선배에 걸맞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최고예요. 아무튼 다음에 또 리뷰 제가 이걸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다음 리뷰는 또 어떤 걸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는 거 갖고 올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변치 않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웃기는 TV의 웃기였고요.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